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는 아주 뛰어난 애널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일하는 모습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특별하게 좀 어려운 자리 모셨어요. 오늘 우리가 초대한 그 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 이름은 신영희씨고요. 영어 이름은 스텔라 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을 하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략기획 파트에서 일하다가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서 투자금융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요. 그후 4년간 샌프란시스코의 헤지펀드에서 일하다가 25억 달러 규모의 뉴욕 헤지펀드에서 7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한국을 좀 잠깐 방문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전문 분야는 소비재 분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예,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 20여 년 이상 계시다 보니까 아직 한국말이 좀, 예, 예. 죄송해요. 지금 너무 서툴어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예. 그 하시다가 뭐잘 막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게 있으면은 천천히 다시 또 질문하고 예, 이러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왜냐면 제가 영어가 좀 능통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뭘 여쭤볼 텐데 저도 좀 영어가 서바이벌 영어라. 식당에서만 통하는 영어. 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 요즘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아직도 그 value investing follow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조금 그 스타일을 adapt, 더 현대적으로 adapt 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아직도 one of the most popular investing philosophies.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워렌 버핏의 영향력,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정말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를 아주 큰 회사로 성장시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이두 분이 연세가 되게 나이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두 분이 만에 하나 돌아가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될까? 그분들의 가치 철학, 그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라잡는 후계자가 있나요? 그 보면은 그걸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두분 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렇게 후계자를 unofficially 이렇게 몇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도 그 Berkshire Hathaway는 한국말로 잘안 괜찮아요. 나오는데 천천히. 이렇게 정말 좋은 리더는 세상을 떠도 그 남기고 간 회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리더의 성공을 보여준다, 좌우한다, 뭐 그런 말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는데, 근데 글쎄요. 그러면 그 지금 그렇게 언급되는 그 후계자들이 예. 그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르는 거겠죠? 아주 오랫동안 밑에서 배운 후계자들이라, 그럴 아마 워런 버핏하고 찰리 멍거가 뽑았으면은 분명히 특별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가치 투자 기준으로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샀는데 가격이 좀 바로 올라야 되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길게는 1년, 2년씩 그냥 별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미국도 그래요. 가치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회사들의 주식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여요?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요? 미국도?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그 intrinsic value가 이렇게
마켓에서 리플렉트 될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진짜 true value는 그 애널리스트의 좀 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더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는 그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같이 투자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 맞아, 저 회사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사주는 시점까지는,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캐널리스트 같은 게 있어도요. 보통 처음 이렇게 value investing stock을 골랐을 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liquidation value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는 없다. 아, 그런 최저, 한계.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business가 fundamentally 이렇게 더 좋은 상황을 보이기는요. 뭐 one quarter 가지고는 어쩔 때는 영 아, 부족하잖아요.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같이 투자를 그 기준으로 뭔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오늘 내일은 보통 아니에요. 보통 몇년 정도 기간을 봐요? 보통 제가 알기로선 미국 헤지펀드에서 그래도 longer term, fundamental focus fund들은 그 long side는요, 한 3년 내지 5년? 예전에는 5년 내지 10년이 더 가까웠는데요. 요즘 추세가 조금 더 빨리빨리 턴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5년. 아, 그렇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유해야, 아, 이게 좀 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줄였잖아요. 그 줄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세상의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이것도 버핏하고 찰리 망거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value investing,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했던 value investing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그냥 왜요? 우선 정보가 더 많이 있고요. 정보가 더 democratic 해졌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옛날보다는 더 쉽게 정보를 그리고 더 빠르고 빨리 싸게 정보를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아, 이 보석을 찾았다. 그런 계기는 옛날보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들은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쵸? 이렇게 더 이렇게 비밀이 점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투자를 하면,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올라가요? 미국에서는? 저도 이렇게 좀 제가 걱정하고 방황할 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니스트들이 every year 그 Berkshire meeting 할 때요. 꼭이두분 얘기하는 거를 꼭 지켜봐요. 그 트랜스크립트 다시 읽고요. 근데 제일 최근에 Berkshire meeting에서 Charlie Munger가 모든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value investing이다. 그냥 그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잘하세요. 아, 찰리 몽거가. 네, 두분다 그렇지만 이 Charlie Munger는 더 blunt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지금 마켓 프라이스보다 우리가 if we see an opportunity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를 그냥 그 계기가 그게 value investing에서 온 거다. The principle. 좋은, 아주 좋은, 오랫동안 꾸준히 잘할수 있는 사업을 뭔가가 misunderstanding이나 mispriced 때문에 오늘 박앤세일로 산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정말 좋은 가치주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정말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재미는 없겠네요. 그렇죠? 더 힘들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미없어 그럼 별로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먼저 사는 게 그게 이제 괜찮을 방법이 되겠네요. 네네. 근데 또 하나 힘든 게 value trap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 괜찮은 비즈니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옛날에 그 한국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전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 되게 낮다, 가치가 있다 해서 샀는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뭔가 알지 못했던 네, 네. 뭔가 위기가 안에 숨어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hindsight 2020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GameStop 같은 그 비디오 게임 회사는요. 그 value stock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10년 후에 뭐 discounted cash flow 그런 analysis를 할 때요. 이분들은 아 이게 10년, 20년 계속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거를 assume하고 지금 analysis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거의 그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사는 게 달라지고 쇼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컨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거를 투자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숫자만 멀티플만 봤을 때는 value stock 같았어요. 맞아요. 그 워렌 버핏의 그 가치 투자는 결국 지나온 세월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현금 흐름이라든가 네, 이익률이라든가 네. 이걸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cash flow 그게 제일 중요한 매출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 얘기한 뭐 블록버스터 같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 봤지만 어느 순간 뭐 그 VOD로 네. 다 이렇게 쉽게 보게 되니까 네. 그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업 아이템이 트렌드가 지금 이게 계속 먹히는 트렌드냐 아니면 바뀌게 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커버하는 섹터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아, 소비재니까. 네. 아마 소비재는 계속 사람들의 그 유행에 따라 이렇게 자꾸 바뀌죠. 예, 네,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네. 아. 일단 그 스텔라가 이제 지금 헤지펀드에서 많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 헤지펀드에서도 10년, 20년씩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누구나 다 long-term investor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apital, how sticky is the capital? 그러니까 돈? 그, 네. 그러니까 저희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실 수 있는지. 나는 한 몇 년, 3년 투자하다가 아, 이제 회수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니면 돈을 줘야 되니까. 더 빨리 redemption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마다 그리고 그 계약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 근데 보편적으로 7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lock-in 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걸로 봐요. 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헤지펀드 하면은 뭔가 위험한 곳에 싹 투자했다가 또 확 회수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게 더 이렇게 뭔가 더 risky한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I had a lot of great teachers. 그래서 많이 좋은 분들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Both of my bosses told me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 고객의 돈을 잃지 않는 거다. 돈을 버는 거보다 돈을 guard 해야 된다. 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지킴이가 되자 우선 그게 number one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원칙으로 두면은 뭐 이렇게 투자할 때 뭐 조심하는 게 있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우선이 되면은?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회사는 주로 그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past 12 years like that it's been the longest cycle. 그리고 웃긴 게 애널리스트 보면요. 다 나이 또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하나밖에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이를 볼 때. 젊으니까. 네. They grew up with the bull market. 그래서 지금 이게 리스크를 헤지하는 게 별로 뜻이 없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그 핵심이 마켓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알파가 없었어요. 굉장히 드물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이 어떤 분석을 하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네. 보통 투자하는 사람은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네. 미국은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런 걸 다 하나요? 예, 요즘은 그냥 보편적으로 애널리스트라고. 아,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서 직접 분석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나이들이 이제 젊다 보면 그 이 금융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버티기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좀 빨리 휙휙 돌아가고 이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실제로 미국의 이런 스탁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계가 되는 미국에서도 그 문제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 ageism이란 그 단어가 점점 더 많이 보여요. Ageism, 그러니까 뭐 sexist, ageist, 나이 차별하는 거예요. 나이든 분 차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젊은, 제 경험으로 볼 땐 특히 지금 요즘에 그 좀 중견 애널리스트들이 취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요즘 그 헤지펀드들 가운데서도 왜 인공지능 그런 그 투자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예, 지금 최근에 Morgan Stanley가 좋은 리포트를 썼는데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Quantitative Fund가 그 Fundamental Fund에 돈을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on average 더 우수했어요. 아, 인공지능 투자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explicit하게 market은 안 하시는데요. 그냥 Quantitative Fund. 그냥 퀀트 펀드라고 그래요. 퀀트. 예.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제일 실적이 좋았던 펀드들이 큰 퀀트 펀드였어요. 근데 그 퀀트 안에서 그리고 다 블랙박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확히 무슨 포뮬라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근데 그게 다 머신 러닝의 리플렉션일 거예요. 계속 딥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인공지능도. 네. 그 모델이 혼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사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 애널리스트가 짠 포뮬라를 갖고 여러 가지 숫자, factor based investing이라고 하죠. 그 factor들을 보고 회사마다 보는 게 아니라 factor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걸 막히 그 산식을 그러니까 수식을 만들어서 딱 예.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 계속 이제 딥러닝을 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쪽의 딥러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우리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을 이기게끔 예. 심리라든가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네. 그 하나 드는 궁금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AI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 뭐 퀀트 기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단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거래 그러니까 네, 사서 그래요. 오래 네. 가지고 있지 않고 네. 자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네, 사고 네, 네, 네. 시장 그래프 맞춰가지고 네. 파도가 그렇게 더 이렇게 짧고 거칠어지는 그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몇 년 사이에도 이런 게 그런 differenc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이 투자 때문에 네. 이제까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는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대로 이상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아 어떤 퀀트 펀드가 팔아서 그래. 아,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시장이 어떤 그런 짧은 어떤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디얼리스틱한 생각인데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딴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운데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유행어 퀀터멘털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 유명한 퀀트 인공지능 그런 그 투자 헤지 펀드들에서도 스텔라를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냥 캐주얼하게요. 어떤 그 퀀트 전문으로 하는 펀드에 아는 분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그분 하는 일이랑 정반대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그 investment framework를 그냥 말해보래요. 자기가 듣고 혹시 우리가 그 machine learning으로 살려서 어떻게 좀더 잘할 수 있을지. 왜냐면 그분들은 그 fundamental investing을 또 아예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려고 한몇 시간 그냥 캐주얼하게 디스커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AI 그 인공지능 투자 회사들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네요.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요. 아, 그 헤지펀드, 그 머신러닝이 왜잘 어울리냐면은 암만 그래도 그 사람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실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편견이 아, 그 stock investment objective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봇가 하면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세상은 더 이렇게 과학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투자도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네요. 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게 올드하지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그냥 짧은 변동성 무시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게 결국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patience가 있으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인내심이 있으면. 네, 인내심하고 돈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가 또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